네, 뭐 코스닥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지금 상승세 보이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2차 전지 관련주 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까요? 자, 2차 전지 우리 보기는 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거 봐야 되나? 그동안 LG화학 좀 좋지 않았고 삼성 SDI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7월 중에 자율주행 하드웨어 AI 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7월 9일 전기차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마세라티 EV를 포함한 10종의 전기차 연내 출시 계획이에요. 기아에서도 우리가 전기차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손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 지금 관심이 그쪽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K, LG 협력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 호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종목이 수혜가 볼 것인지 또 지금 덜 오른 종목은 없는 건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흐름도 보면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 상황에서 조금 쉬는 기간 좀 기다릴 수는 있는데, LG화학이 그만큼 오르질 못했어요. 네, 바닥권이죠. SK 네. 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맥점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서 여기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또뭐 정유화학 업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게 된다면 서서히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빅3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중소형주 안에 뭐 아까 에코프로비엠 신고가를 지금 계속 네.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신규 종목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상신 EDP예요. 상신 EDP. 상신 EDP가 사실 중소형주로서 그동안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래량도 없었고 이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죠. 리튬이온 2차 전지 관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용 각형 원형 국산화에 성공했고 중대형 캔까지 CAN까지 개발해서 전기차용으로 양산을 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2차 전지 원형 그리고 뭐 점유율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생산하는 2차 전지의 동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노스볼트가 동사 공급 계약 협의 중이라는 게 확인이 일단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아직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양사 모두 협력업체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 시 매출 수익의 이익 같은 경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을 매수가 들어봐야겠네요. 네. 조금 이번 달 거래량이 좀 적은데 월차트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오늘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내일 바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15,000원 아래를 한번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14,500원에서 5,000원 사이 내려오면 편입해 볼수 있겠고 그냥 올라가면은 나중에 다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흐름이 좋고 전기차 흐름이 좋으니까 그다음 손절가를 저는 13,600원 정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라인인 18,000원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불사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